어? 볼록? 오? 이렇게 타면 굉장히 위험한데요? 얘 다리가 한짝이 엉덩이 뒤로 삐죽 튀어나왔네.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51구역! 외국의 그 외계인을 가다놨다고 전해지는 51구역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꿀꿀 오버. 장난 치지 마라 오버. 꿀꿀 오버. 안녕, 우리는 지금 여기 이 51구역으로 가기 위해 모였어. 누군가 저곳에 비밀 터널을 뚫어놨다고 해. 예, 신하다. 비밀 터널 어떻게 들어가? 뭐지? 왜 안 들어가져요? 문이 안 열리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 이 무전기로 대화를 하면 돼. 어? 문이 열렸다! 아니 이럴수가,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아니네, 함정이 아니라 미끄럼틀 탔어! 여기는 어디야? 왜 이렇게 어두워? 앞이 안 보이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대장을 따라가! 저 녀석이 대장인 것 같아. 맨 출해야 어쩌고저쩌고. 동굴이니까 어두운 건 어쩔 수 없지. 어? 뭐야, 열쇠가 필요한데? 잠겨있어. 그 주변에 그걸 깔을 게 있었거나 봐. 어? 뭐야? 찾았어? 뭐야? 언제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나만 못 찾았다. 아 뭐야? 나만 빼고 다 하고 있어? 너희들끼리 놀고야? 치사한 놈들? 치사한 녀석들? 떨어지면 두고 간다! 떨어지면 두고 갈 거야. 잘 쫓아. 뭐야 어디야? 아 안 보여! 어디야? 아 저기 있다. 빛. 빛을 따라가라. 아 여기 부서진 벽이 있네. 이곳이야 이곳! 51구역에 드디어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요! 군인들이다! 51구역에선요,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어요. 정말 가까워. 우리들은 걸리면 큰일 날 거야. 감옥에 갇혀버릴 거야. 비밀번호 알아? 어딘가에 컴퓨터 코드가 보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어디 있다고 하는데? 어, 뭐 있다. 어! 부팅! 삐삐삐삐삐삐삐. 고장났음. 아 피, 어 됐다 눌렀다. 어? 아 이 컴퓨터도 아닌가봐. 컴퓨터 찾아. 아 이 컴퓨터도 아닌가봐. 어 됐다. 2485 2485 얘들아 2485야 눌러 빨리. 문이 열렸습니다.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아, 케첩! 아, 자체 검열. 아, 끔찍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여기서 있던 외계인이 탈출했나봐. 아, 도망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 뭔데? 뭐 하는 건데? 가자, 뭐야. 어, 뭐야, 저거! 오! 어, 저거 뭐야! 어, 괴물이 괴물! 어! 어! 아! 어? 아 이게 뭐지? 아 후레쉬 없나? 샵에? 왜 이렇게 어두워? 그 후레쉬 좀 사자. 아 됐다 생겼다. 아 너무 어두웠구요. 후레쉬 사버렸구요. 됐다 후레쉬 말고 또 뭐 있어? 와 뭐야 나이트 비전? 크으, 아 엄청난 게 있네. 후레쉬로 안 될 것 같으면은 저걸 해야겠다. 내가 들고 있어. 얘들아 나만 따라. 렉 걸리지? 렉 걸릴 게 없는데 렉 걸리네. 아 가고 있는데 그거 가고 있는데 그거 틀면 어떡해요. 아 나 가고 있었는데. 아 진짜 제가 5회차 고수의 진면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나이트 고글 적외선 장착 삐 하면요 안 보이는 게 없어요. 다 보여요. 봐봐요. 벗었다가 끼면은 엄청 환하죠. 대박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열쇠가 없어서 문이 안 열려요. 저희 나이트 고글로 삥 열쇠를 찾아라. 띵 어딨지? 어딨지? 왜 안 보이지? 나의 나이트 고글로도 열쇠를 못 찾는단 말인가? 아 찾았다 저기다. 열쇠를 찾았다. 나만 따라하라. 내가 탈출하겠지만 삥 문을 열고 여기에 딱 들어가서 이거를 딱 누르면 빡빡 아 3회전 돌기 해가지고 여기 다 착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구역으로 가는 문을 찾아야 되는데 문이 어디 있느냐.
그냥 달려주세요. 아, 또, 아, 친구들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저기 커터. 커터 방금 보셨죠? 빨간색. 제가 봤어요. 요 문을 열려면 커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가서 눌러줘야 됩니다. 누르고 나서야지, 아, 이 문은 커터가 있어야지 열리는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면서, 그때서야 이제 커터를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곳인데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주워 가지고 커터를 주고, 핫둘 핫둘 얘들아 나만 따라와. 내가 바로 슈퍼 울트라 51구역 고수야. 하하하. 그럼 커터로 이거를 싹둑 잘라버리면 문이 볼썩 열리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예. 오, 점프맵 잘해야 돼요. 아, 친구야. 친구야, 내가 점프맵 잘하라 그랬잖아. 그냥 바로 떨어지면 어떡하니. 친구야, 너의 희생을 잊지 않을게. 우와, 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여기 잠긴 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을 열려면은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비밀번호는 어딨냐면요, 컴퓨터에 써놨어요. 정말 좀 말도 안 되지 않나요? 아니, 이런 고급 기밀을 컴퓨터 그냥 누르면은 바로, 어, 바로 한 번에 찾아버렸네. 5287 5287 툭 하면은 문이 픽 하고 열리면서 여기로 딱 들어가면은, 봐봐요, 이걸 끄면은 원래 시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어두워요. 어, 너무 무서워 하고 있을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 불을, 라이트를 탁 내리면은 통통통통 하면서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아까 그 경비원들이, 경비원 아저씨들이 마술을 부리고 있습니다. 케첩을 발라놓고. 게다가 여기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 저기 아까 그 괴물 보셨죠? 괴물 얼굴 보여드릴게요. 얘들아 도망가! 아, 도망가! 괴물아! 괴물한테 물린다! 아! 아! 아, 물리면 안 되는데. 괴물이야! 아, 진짜 너무. 어, 괴물 나왔다! 얘들아, 괴물 나왔어! 저기 봐봐, 저기 괴물 있잖아! 저 어떡해! 저 어떡해! 돌아서 일로 올 텐데. 어, 안 오나? 고장났다, 괴물. 아, 온다, 온다. 어, 어떡해, 어떡해. 아, 숨자, 숨어. 어디에 숨지? 여기에 떨어져 있어도 되려나? 여기 떨어지면은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친구야! 아, 친구야! 친구야, 얘들아! 버텨, 어, 친구야, 왜 그래? 어, 괴물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냥 떨어져 버렸네. 벽뒤에 숨어. 아이고 구멍이 떨어져서 3명, 괴물한테 잡아먹혀서 1명. 아니 자, 그래서 일단 도라이버 찾아가지고요, 저기 누르면 되는데요. 친구야, 찾았어. 도라이버 찾았어. 일로와. 아, 어두워서 안 보였나? 친구야, 여기 일로와. 아, 어두워서 안 보일 수도 있지. 이거 끄면은 진짜 어둡거든요. 봐봐요. 거의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 키우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 조심해야 돼요. 움직이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위가 바로 기밀 서류함이야. 여기서 우린 엄청난 서류를 찾아야 된다고. 그 엄청난 서류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뭐지? 총이잖아? 이걸로 외계인 잡을 수 있나? 안 눌리는데? 뭐지? 뭘 찾아야 되는 거지? 어, 잠깐,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괴물이다! 괴물 또 나왔어! 괴물이야! 괴물이 또 나왔어요! 저거 봐! 저 녀석 봐! 나 쫓아다녀! 어? 저거 뭐야? 여기도 뭐가 있는데? 저거 찾는 건가 봐! 이거 토이스토리 나왔던 그거 아니에요? 안 눌려. 어! 됐다! 문 열렸다!
저거 맞았나봐. 모두 다 도망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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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라고요? 끝이라고요?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뭐예요? 이거샤? 어이가 없네. 어, 이게 뭐야? 정말 어이가 없네. 맞아, 이 친구 표정이 딱 내 표정이네. 허참, 이게 어이가 없구만. 뭐, 이 친구 다리가 왜 이래? 와, 앞에 태극기까지 달렸네. 엄청나잖아, 뼈다구 친구.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한번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